카리스마가 굉장합니다. 예. 카리스마가 굉장한 분인데, 야, 그 좋은 판사직 뒤로 하시고, 38의 정계 입문에서 강단 있는 정치력을 선보인 분입니다. 사람들을 한때 그를 추다르크라고 불렀습니다. 추다르크. 인기 대단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롤러코스터 같은 정치 경로를 거쳐온 이분도 어느새 50대 후반이 됐습니다. 여성한테 나이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 캐도남마에 처음으로 출연해서 무척 반가운 얼굴입니다. 예,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좀 지역 구민들이 걱정하시던데 네.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네. 부근께서 좀 아프시다고 뭐 이런 아, 소문이 빠르시군요. 네. 네. 그래서 마음고생 좀 많이 하고 계시다고. 예, 뭐, 이제 좀 회복하는 단계. 아, 회복하는 단계. 예. 다리가 좀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거진 26년 만에 재수술을 한. 26년 만에요? 네. 아, 그럼 그 이전 동안 마음 계속 고생하셨네요. 뭐, 저보다 본인의 그 고통이 더 심하겠죠? 네. 네. 그래도 우리 추다르크께서도 마음은 좀 아프실 거예요. 예, 그, 교통사고 외상 환자인 아, 셈인데, 그, 교통사고 외상 후유증이라는 게, 26년. 네,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그, 막, 몸 안에 이런 종이가 이렇게 사각사각 돌아다닌다는, 아, 그 정도의 통증이니까. 네.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으시잖아요. 네. 네, 아내로서 그런데 또. 그말 들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폐부를 찌른다고 할까요? 뭐 네. 그런 느낌. 네. 지금 몇 선이십니까? 4선이신가요? 예, 4선. 사선. 야, 16년 국회의원. 네. 4선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치 매력이 참 있습니까? 아니면. 매력보다는 굉장히 그 책임감이 무겁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갈수록 책임감이 좀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네. 무언가 해야 되는데 예, 막 답답하죠? 네. 뭐가 지금 가장 답답합니까? 지금 민주당한테 뭐가 지금 가장 답답합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그뭐 지방자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우리가 가정의 냉장고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정리해줘야 되고 네. 사실 재고정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재고정리. 누적되면 네. 표현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방자치하면서 여러 가지 병폐 있고. 또 이렇게 대통령제 아래에서의 그 국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보면은 이게 우리가 바랬던 민주주의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네. 네. 어떤 이게 집단화되면서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어디 장사꾼이나 뭐이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나 어떤 이 작은 당의 이익을 놓고 국가대사를 그르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재고정리가 한번 필요하다를 네. 느끼는데, 재고정리 표현 좋습니다. 재고정리. 의원들도 좀 재고정리해야 된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말만큼 쉽지는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통일까지 내다보는 그런 그좀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어요. 늘 네. 듣고 또 같이 연구하고. 지금 당직 안 맡고 계시죠? 예. 아, 그럼 뭐 이번에 당대표로도 나가시고 이런 생각들을 무언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면 예. 무언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가만히 쪼그라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추다르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요. 네.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을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다음 차기 당대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늘 가능성은 열려 항상 있죠. 가능성은 열려 있고. 예. 지금 민주당한테 재고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새누리당도 재고정리가 필요하고 정치권이 재고정리가 필요해. 무언가가 뭔가 막꽉 막힌 듯한이고 같지도 않은 일로 싸우고 뭐 NLL 사출한 1년 동안 해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 답답. 그 기간 동안 경제 활성화나 뭔가 민주주의나 통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담론을 일으켜내고 뭔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통일 대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통일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대 과제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아, 뭐 젊은 층일수록 더 많죠.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 대박이다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건 뭐 그거 가지고 뭐 정치권에서 뭐 시비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다만 대박이다 할 때는 네. 예를 들어 공부 안 한 학생이 A+를 받을 수 없듯이 네. 뭔가 준비하고 통일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런 게 이제 있으면서 통일도 대박이다라고 연결이 돼주면 네. 이제 아 좋지.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하니까 우리 국민도 이해하고 뭔가 부담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구나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 너무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마치 통일을 그냥 우리한테는 대박이면 상대방한테는 쪽박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상대가 많이 뭔가 요구할 거 아니겠어. 그렇게 대박인데 왜 우리는 뭘 내놓지 않느냐. 네. 오히려 더 이렇게 거리가 생기게 차이, 우리 생각과 차이가 더 생기겠죠. 또 이제 아무 준비 없는 통일은 그야말로 쪽박이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에게도. 네. 그냥 잘 준비해서 하면 얼마든지 대박으로 키울 수 있는 건데 아무 준비도 없이 하다가 그냥 우리가 쪽박을 차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크게 담론 제기를 했으니 차근히 통일을 준비하는 이 국민 여론이 형성이 돼서 이건 정말 시대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 후손에게 참 좋은 일이고 또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좀 국민 여론 형성이 되도록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일이 네. 왜 필요한지도 네. 진짜 젊은 층들한테 예.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예. 캐논 한마디에서 혼자 얘기하려는 게 힘드니까 아, 혼자 얘기하셨어요. 저는 진짜 통일 왜 통일이 필요하고 아, 통일 예. 비용 여기서 따지고 예. 해서 훨씬 더 우리가 예. 지금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 이상으로 통일이 된 이후에 얻는 게 예. 몇 배나 많다는 걸 제가 예. 표를 예. 보여주고 막 여기서 했었거든요. 예. 이런 노력들을 사실은 정부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저희 추다르크께서 대통령 나중에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어머니 유경수 여사와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의 이제 자녀이시니까. 고향도 같으시잖아요. 대구잖아요. 네. 네. 뭐 집안 성장 배경 뭐 이런 건 다 다르지만. 네. 이제 보통 국민들이 기대하실 때는 그 아버지의 그런 결단력과 어머니의 자애로움 이런 걸 다 좀 이분의 그 장점으로 이 국정을 펼치는데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속으로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아버지처럼 한다라는 건 여러 경우에 요즘 드러나고 있어요. 네. 뭐 철도 노조에 대해서 강경 진압하면서 뭐 그 경찰이 노조원 숫자보다 뭐 엄청 많은 네. 예, 그런 조그마한 그 사무실에 노조원 수배된 노조원 잡기 위해서 6천 명 뭐 네. 얼마인가요? 네, 그런 예, 경찰을 포진시켜가지고 네. 조금 오버했죠 오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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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그리고 잡지도 못했고 또 네. 네, 국민들한테 어떤 공권력의 두려움 이런 걸 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 날 국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대통령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애로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아. 또 이 철도 노조를 대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해고다. 아, 시위하면 해고다. 이런 것이 어떤 칼을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유경수 여사가 그 어떤 경우에는 너무 학생들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마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공권력이 그렇게 나갈 때 아, 저들도 한 가장이고 또 집안이 있는 직장의 그럼요. 또 우리 국민이니까 가혹적이면 좀 반성하고 그러면 또 협상에 반영도 좀 해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강할 때는 강하고 또 풀어줄 때는 포용도 하고 이런 어머니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강한 모습만 보인다. 네, 그러니까 좀 차갑다. 아, 좋은 지적이네. 네, 굉장히 차가우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렇게 피를 흘리면 나도 피 흘리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감할 줄 아는 이 교감신경이 사람에게는 동물이 안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국민의 고통에 대한, 국민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절박하다 하는 데 대한 그걸 교감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차가우신 것 같아요. 네. 예리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좀 강한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네, 모습들. 네. 여기서 좀 자유로운 모습. 네, 네. 그들을 걱정해주는 모습. 네, 네. 네. 그, 뭔가 좀 그런 가족들, 네.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잡혀, 네, 그것도 네. 마음 아파하는 모습도 같이 좀 보여줘야 된다. 네. 근데 추다르크라는 별명은 좋으시죠? 잔다르크가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좋다, 뭐, 나쁘다 하기 전에 그 정치에 들어와서 제 정치적인 제 이름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도 기분 좋은 이름 아닙니까? 뭐, 네. 그렇죠. 추다르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항상 이게 위기에 나서라라는 팔자인 것 같고요. 그렇죠. 어려울 때 감당해라 네. 하는. 네. 그래도 우리 의원님은 난 의원님이 굉장히 모양새가 좋은 게 네.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구 출신인데 한나라당이나 민정당으로 안 가시고 네. 대구 출신인데 민주당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엇박자란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을 좀 벗어났지만 이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게 싹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자주 이 프로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 자주 이 프로에 자,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추다르크께서도 굉장히 차갑다라는 네. 이미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 주로 이제 예, 사실은 제가 그 요즘으로 치면은 정치 개혁 법안 중에 제가 초선 때 들어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특히 그 IMF를 초래했던 그 재벌들이 집권당에만 이른바 전두환이 만든 정치자금법이에요. 네.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만든 정치자금법으로 제가 초선 의원 때도 집권당인 그때 신한국당에만 네. 340억을 주고 야당에는 제로 원이에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제도가 그런 거예요. 와. 네. 정치자금을. 네. 그래서 제가 이 법이 그대로 있으면 어떤 누가 나와도 국민의 손으로 정권을 바꿀 수가 없다. 국민의 선택을 막는 데는 돈이 작용하는데 그 정경유착을 그대로 합법적으로 인정해 두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자료를 들고 와서 문제 제기하면서 흔들고 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네. 이제 그러니까 웬만해서 자료 안 내놓죠. 네. 대단한 공포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해가면서 그 자료를 네.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간접 자료예요. 이제 그 추정할 수 있는 자료예요. 네. 그 자료를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여기 가로 세로 이렇게 맞추니까 딱 그 10대 재벌의 금액이 나와서 네. 나중에 이거 맞느냐 네. 했더니 어쩔 수 없이 부정을 못하는 거 맞다 소리도 못하지만 아니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맞다라고 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됐더니 네.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그 후에 그것으로 이제 이회창 그 후보 쪽을 압박을 해서 집권당이 그 당시 지정기탁금을 받지 않겠다 포기를 하고 네. 정치자금법 개혁하겠다 약속을 해서 이제 지금의 저 여야 이제 의석 비율로 네. 네, 이렇게 되는 정치자금법을 만들었는데 기억납니다. 네. 그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개 야당 초선 의원이 기득권을 도전하고 무너뜨려요. 그걸 없애려고 한 거니까 그냥은 안 되죠. 뭐 칼손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투적이 되는 네. 거죠. 근데 그런 이미지, 그런 사건을 굉장히 큰 사건들을 했어요.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대중적으로는 차갑다기보다 약간 강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는 아니시죠. 실제로 추미애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근데 그, 제가 한때 최진실 팬이었는데요. 아, 예. 네.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최진실 씨가 잘 울려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화장지 몇 통을 다 썼습니다. 아, 화장지 드라마 보고, 네. 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리는. 네. 야, 그런 여성이다.